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기동민 새정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데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민주연합 서갑원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잠깐 야당 의원들이 동행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도보 행진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 등 의원 10여 명이 동행을 했다고 하더군요.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영록 수석 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아침에 안산 합동 분향소에 갔고 유가족들의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민주연합에서는 원내대표단 외에도 문재인, 도종환, 진선미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이 동행했고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유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연합 의원들의 도보 행진 참여를 탐탁찮게 여긴다는 뒷말도 있었습니다만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 물론이고 도보 행진에 나간 의원들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유기용 대변인은 재보궐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 현장 일도 있고 지도부 간 역할 분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보선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일화 변수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오늘 만나서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 사당동의 한 카페에서 단 둘이 50분쯤 만났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헤어졌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한 반면 기동민 후보는 모레부터 사전투표를 하는 일정상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판으로 후보 한 명을 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본인의 인지도가 기 후보보다 앞서고 있어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내일까지라는 비교적 촉박한 시한을 제시한 것도 본선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기 후보는 노 후보가 내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시간을 끌어도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 후보 선대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은 노 후보가 사퇴를 결심했다면 조속히 결단해달라며 사실상 노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기동민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 공천한 후보인 만큼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이 책임 있게 결정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후보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후보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 후보는 어제 노 후보의 단일화 제안 이후 자정 넘어 만났을 때는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오늘 아침엔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오후 결론을 내지 못한 두 사람은 조만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당대당 협상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연합 측에 제안을 했던데요. 민주연합은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양당 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연합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연합 후보는 중앙당에 중앙당은 후보에게 핑퐁 게임을 하면서 얄팍한 시간 끌기를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야권 승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양당 대표가 오늘 중에 직접 만나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기홍 민주연합 대변인은 김한길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7월 초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가 당 차원의 야권 연대를 제안했지만 김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선 당대당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이미 두 대표가 만나서 충분히 말씀을 나눴다는 뜻이라며 다시 만날 필요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연합은 지역구별 후보 간 협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당대당 협상을 할 경우 정의당에 양보해야 할 지역구가 있을 수 있지만 후보 간 협상을 하면 민주연합의 조직력이 우월해 야권 단일 후보를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당의 신경전은 며칠간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권은희 후보의 재산 문제, 뉴스타파가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오늘 보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권 후보 남편이 1인 주주로 작년에 200여만 원의 손실을 기록한 법인의 오피스텔에 권 후보 부부가 거주했는데, 그렇다면 법인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셈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둘째는 권 후보 남편의 법인이 상가 7개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16개 상가의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 해명보다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크다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권 후보 남편 회사의 사업 방식이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의혹입니다. 자, 이 보도에 대해서 권 후보 측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권 후보 캠프 측에서는 오늘 특별한 해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따로 해명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고 국민TV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주연합 중앙당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호창 전략기획위원장은 국민TV 취재진에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서 살았다거나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짤막히 설명한 후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게 남아 일일이 해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전남 순천 곡성, 정말 새누리당 바람이 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이정현 후보가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네, 여수 MBC와 순천 K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순천 곡성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지도는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서가범 민주연합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도에서 이 후보는 38.4%를 기록해 33.7%를 얻은 서 후보보다 4.7%포인트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서 후보가 40.8%로 26.4%의 이 후보를 14.4%포인트 앞섰습니다. 어제 지역신문인 순천투데이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45.5%, 서 후보가 35.8%를 얻어 9.7%포인트라는 큰 지지율 격차가 났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 순천지역지부는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지역지부는 성명에서 노동계 현안 해결과 순천 곡성이 아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이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영원한 텃밭으로 알았던 순천 곡성에서조차 이 같은 여론이 나타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어제 서가번 후보와 함께 순천 아랫장 유세 등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정의 민주연합 대변인은 오늘 이 후보가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허황된 정권 실세 행세를 하고 있다며 후보 때리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재보선 격전지 중에서 대전 대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연합 지도부가 오늘 대덕에 갔어요. 네, 오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 민주연합 지도부는 대덕 오정동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덕만 발전이 더딘 것은 출세를 위해 대덕을 버린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박 후보를 뽑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새누리당을 혼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대덕에선 정용기 새누리당 후보와 박영순 민주연합 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앞서 두 차례는 구청장 선거에서 맞붙었는데요. 모두 정 후보가 이겼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봐도 정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전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정 후보가 55.7%를 얻어 25.6%인 박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같은 날 대전일보가 공개한 조사에서도 정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5.8%와 34.0%를 기록했고, 지난 16일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약 10%포인트의 격차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덕 지역은 16, 17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18, 19대 총선에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어서 어느 한쪽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